메이플 월드는 검은 마법사와의 전쟁으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. 6명의 영웅들이 있습니다. 프리드의 작전으로 영웅들은 검은 마법사를 봉인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. 혹한의 저주로 인해 영웅들은 얼음 속에 갇혀 긴 잠에 빠져들게 되었다. 이들을 지키고 대신 저주를 받은 아프리엔 역시 긴 잠에 빠져들었다. 작별의 순간 그들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정했다. 프리드, 많은 상처를 해먹기 위해 이 섬에서 잠들고 너마저 잠들구나. 이젠 좀 슬퍼하지 마. 그래, 우리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만난다. 하지만 그때쯤에는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다. 고마워, 아프리엔. 그리고 수백 년 후 이야기는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다시 시작된다. 오늘에서 그들의 왕을 찾는 딱히 수상한 건 안 보이는. 5초 녀석들이 잘못. 하긴 이런 눈보라를 그래도. 예.
저 위쪽에 동굴 입구가 어떻게 올라갔어요? 간단하잖아. 무리야. 바람이 너무 세서 아직 내 덩치로는 안 돼. 넌 할 수 있어, 미르. 나 먼저 올라가서 경비병이 있나 살펴보고 있을. 뭐라고?